지난해 9월 5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오랜 단골이에요? 원래 이게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본점 같은 아,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계 본점입니다. 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래서 옷도 구매하시고 후기도 구매하시고 막. 아, 우리요? 아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저희 2차 고객님이세요. 아, 아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윤석열 대통령. 아,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옮겼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조금은 조심,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이. 예. 그래서 조금 막 오시기가 조금 그런 거라. 아, 그래. 그럼 뭐, 아, 우리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맞아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네,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죠? 자주 왔어요? 네.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때는 아, 교수님이 불렀어요? 네네. 네. 아. 이 기자는 매장 직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네, 약간 티를 연결하셔서 회사도 가능하고 플러스도 가능하고. 저 이거 살게요.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 찍게 사야 개념으로 분리주면 되겠다. 사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